노래를 계속해서 들었으니까 따블로 칠 걸 내는 게 있어. 무슨 보따리. 원래 남칠도 삼순이의 친형님이 된 분입니다. 이 명인 품바의 대가입니다. 남팔도실 특별 출연으로 모십니다. 읍시오. 지랄 같은 걸 만났구나. 할아버지 방문은 망령받고, 할머니 방문도 축책받고, 시아버지 방문은 호령받고, 시어머니 방문은 잔소리받고, 어르신구나 들어간다. 손자 방문은 어리광받고, 손녀 방문은 애교받고, 이 방구 저 방구 좋다 해도 마누라 방구가 제일이구려. 어르신구나 들어간다. 차디언다 차디언다. 어르신구나 들어간다. 어르신구나. 야야 음악 꺼라 음악 꺼. 아유 나 쪽팔려서 못 해먹겠다. 안만 빌어먹는 거름뱅이지만 아니 거지한테도 좀 박수 좀 쳐주고 그래야 신이 나서 열심히 했던 만들지. 역대 왕건들이 전부 다 집구석에 우한들이 있는지 눈만 말도 박수를 그래서 치라 그래서 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눈은 아직까지 잡아먹을 듯이 아니 거지한테도 좀 박수 좀 쳐주고 그래 좀 그럼 옳지 이제서야 좀 집구석이 좀 돼가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. 이 거지도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맞지? 그럼 이것도 다 대학교 이상 나와야 해먹는다 이거. 아빠? 어? 거지 대학 같은 소리 한 거 딱 받은데 거지 대학이 어디대? 거지 대는 아니고 이름만 대면 다 아실만한 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교야. 어디냐면 삼청교육대라고 아마 들어봤어. 하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내가 박수 받지 않은 내가 바보지. 그러면은 난 가수는 아니지만 나도 그냥 어떻게 앞에 신혜성 선배님처럼 그냥 잘 못하지만은 아주 여러분들 분위기 띄우려고 나도 어떻게 그냥 유행 광고 한번 해보려 하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요? 오케이? 그지는 또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난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잘 못해. 여러분들 분위기 띄우기에서 내가 특별히 한 곡 해보려니까 노래 끝나고 뭐 절대 앵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.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며칠 전에 큰 수술을 받아가지고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. 뭔 수술 받았냐면 쌍꺼풀 수술을 받아가지고 네.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려는데 염수연 양의 사랑의 자리 한 자리 한번 가볼랍니다. 오케이! 그냥 선생님 음악 한번 줘보세요. 그렇지! 박수! 박수 치고! 성장 치고! 철로가! 그렇지! 옳지! 이제 좀 뭐가 된다! 가자! 좋다! 바람이 불어와도 생각이 나고 강물이 흘러가도 생각이 난다. 소식도 없이 약속도 없이 오지 않은 부정한 이마 자 다같이 사랑이 몸을 봐 사랑 그렇지 더 크게 긍휼이 그렇지 소리 당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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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긍휼은 어디 가도 어디 가도 돌아오지를 못하나 에라 보러 왔다 그냥 돌아오던지 말던지 같이 부르던지 말던지 나만 신나게 돌리다 가는데 아이고 예스 아이고 박수라도 좀 신나게 너무 경로당도 아니고 요렇게 치지 말고 요렇게 말하고 와 그렇지 바람이 불어와서
없이 오지 않아는 부정합니다. 요번에 누님들만 사랑해 사랑. 앵콜하지 말라 그랬잖아. 진짜 앵콜이야? 야, 나 거지 생활 35년 만에 앵콜 받아보기는 진짜 여기 헐리우드 극장 와도 진짜 생전 처음이다. 생전 처음이야. 앵콜 하신 분들은 진짜 노래 들으실 줄 아시는 분들이요. 다 대학교 이상 나오셨지? 그럼 뭐가 틀려도 틀려. 예? 내가 사실 이렇게 생겼지만요, 아주 엄청나게 바쁜 놈이야. 얼마나 바쁜지 알아? 아무튼 방구 낄 새가 없이 바쁘. 그 적대가 하도 피곤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쉬고 있는데 뭔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또 날 불러. 나도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목사님이 부르라고 가봤더니 어르신들 모셔놓고 점심 대접을 하는데 나보고 와서 좀 놀다 가라고. 이제 실컷 얻어먹고 놀다가 목사님한테, 목사님! 목사님도 노래 한 곡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노래를 하더라고. 어르신들 오셨다고 찬가를 하는데 어떤 노래 하냐면 한마는 요 세상 야속한 미마 이 노래 하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은요 이 노래를 어떻게 하냐면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미마 한 500년 살자는 니 웬성화요. GSB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이렇게 해요. 그게 또 하루는 눌린 내가 또 절간에 갔어. 그 절간에 가서 스님 보고 스님들 노래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그날따라 또 유행가를 하는데 현철씨 노래 손대면 포복하고 퍼질 것만 같은 그대 이 노래 하는데 세상에 스님은 또 이 노래 어떻게 하냐면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니 봉천화다 부르리 나무 간세음보살. 하여튼 직업대로 놀아 직업대로. 앵글했으니까 한 번 더야. 한 번 더야. 알았죠. 그러면은 선생님 그 4번 예 이번에 제가 거지 인생 35년 만에 전세돈 7천만 원 있는 거 다 빼가지고 요번에 노래를 하나 취입했어. 제목은 광대. 어차피 우리네 인생들이 광대 아니야?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 관세 좀 하지 마라. 그 나 같은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고 사는 거요. 그 마누라가 웃겨주겠어? 영감이 웃겨주겠어? 그치? 이럴 때 박수 한번 찍을 거야. 광대 한번 가보자. 광대 가자. 노래 가사를 잘 들어봐. 아이네 팀이 많이 봤을 거야. 남들이야 즐거웠어 껄껄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남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풍단장하고
드려. 몸짓으로 웃음을 주고 근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아이고 옥황상제마가 오늘도 춤을 춘다 두둥기둥기둥시 어린 광대가 어린 광대가 아니 형님도 직구 삼기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담보시고 고음이 2만 원 또 두고요. 아이고 이장님 회장님 아이고 형도 주려고 아 형님 머리나 심지 그랬는 거 드디 형 그것도 뭐 주려고 그, 주, 아이 그거 주면 차비 없는 거 아니야? 그리워 입맛에 긍지 않다니까 동남양이 그래도 딱 그래도 이게 예, 계시를 에이그 참 아이 안 줘도 돼 아이 걔, 자꾸 이런 거 버릇들어 에이 참 에휴 그래 야야 마스터 너도 고생했다 야 칼국수를 한 그릇 처먹던지 그래요 아유 이 양반이건 서울대 음대 나온 양반이오 서울대 음대 나와가지고 뭔 저구석에서 저주를 하고 있는 지금 어디 재밌었어요?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똥이 마려가지고 더 이상 못하가지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 오래오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이고, 수고했습니다.